4월 10일 총선일인 오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3부 순서를 맡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오전 시간에 인사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또 특별 방송을 준비를 한 만큼 그동안 제가 강의 방송을 또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더 소통하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방송을 꾸려보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제가 종목상담 릴레이로 쭉 달리는 특별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쌤과 이렇게 오늘 특별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지만요. 장중에도 주쌤의 시황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주쌤의 밴드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네 초록밴드로 넘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시황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보들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장 정리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함께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시장 정리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종합지수 미국 증시 흐름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11월부터 지금까지 상방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제 4월달 넘어들어서부터 이 고공행진하던 지수도 살짝 꺾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우상향으로 쭉 올라갈 수만은 없겠죠. 분명한 거는 눌리는 조정 구간이 또 나와야지 그 힘을 바꿔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1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세가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증시도 당연히 조정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전쟁 관련 리스크가 대외적으로 불안감, 시장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이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죠. 오늘은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 내일 넘어가면 내일은 이제 중국의 CPI와 PPI 발표와 더불어 미국의 PPI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지표를 주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는 이 경제 지표가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척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이 경제 지표 발표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빠르면 올 하반기 경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만연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또 다시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또 추가적인 긍정의 그런 이제 시그널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우상향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은 그래도 견조한 건강한 그런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수 가운데서도 중국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중국 경기가 작년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장 지수도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2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중동의 이제 확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역시 중국 증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국 증시도 조정을 한번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을 주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중국 쪽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지수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V자 반등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국내 증시 역시도 이 조정세가 불가피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 차트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낙폭 이후에 박스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시장 지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이제 10월 달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저점을 올리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추세 내에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하락 전환될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조정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630포인트 단기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550포인트 구간대까지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63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정 시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올해 계좌가 달라지게 될, 극명하게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 섹터 군들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정 준다고 흔들린다고 종목을 손절하거나 하진 마시고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 세력 매집 구간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잘 보유를 하셔서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금 섹터들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동 빨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이제 국내 증시가 개별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유가가 다시 이제 90달러 선까지 넘보게 되면서 유가 관련 종목들이 한번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류 관련주, 해운 물류 관련주로 순환매가 나왔고 거기에 다 이어서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최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단발적인 단기적인 그런 시성 있는 그런 흐름을 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는 꼭 짧은 대응 위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테마 섹터죠. 로보택시와 관련된 자율주행 섹터들. 자율주행 섹터들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큰 상태에서 저가 매수대, 대기 매수대가 다시 한 번 더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관련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관련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한번 크게 돌아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바로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 섹터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슈가 들어올 때 최근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을 그냥 빠져나오는 시기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본전 구간 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익절로 마무리하면서 빠져나오시는 단기 전략 구사를 하셔라라고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총사령관인데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 코스피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올 1분기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만 순매수가 한 15조가량 들어왔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한 5, 6조가량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섹터에 거진 수급이 붙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로서 수급 상황들과 주가 흐름을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쪽만 보시면 지금 빨갛게 순매수가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역시나 메모리 사이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2거래일 정도 단기적으로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 삼성전자와 또 관련이 있는 또 인물이 있죠. 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로 4,400억 원 가량의 또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록딜이기 때문에 장중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2거래일 정도 빠지고 있는 이 구간대로 봤을 때 이 블록딜의 구간을 저는 좀 눈여겨봤거든요. 왜 지금 시기에 블록딜을 했을까? 물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상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2021년도 최고가 구간은 96,800원이었죠. 근데 캔들 머리 구간을 보시면은 84,000원에서 86,000원 사이였습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 역할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구간이 그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쌍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저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고점 구간, 85,000원 구간대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도 있어서 역시나 시장 상승세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괴를 같이 하면서 흐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는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총선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VCR 보시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4월 시장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총선 선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거를 기점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도 크지만 정말 우리 증시에 주는 변화가 큰데요. 이러한 증시에 왜 영향을 미칠까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들이 등장을 하면서 증시에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곤 합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 2002년 16대 대선 직후에 형성이 됐는데요. 이 즈음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좀 확 늘어났고요. 그 기점으로 이 정치 테마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인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관련 종목들, 관련 기업이 최대 33배까지 치솟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강력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변 종목들까지도 좀 여파가 전달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죠. 이렇게 총선이 끝난 직후에 변동성이 또 한 번
한번 상승하고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에 처리하지 못했던, 대처하지 못했던 주식이 그 직후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총선 직후에 코스피 등락률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선거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어떤 부분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까 좀 살펴보신다면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간의 갈등, 의견이 좀 가장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좀 폐기하자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총선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5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가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이 안에서 세제 개편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향방, 그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 양도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업 투자, 인공지능, 사업,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저희는 이 즈음에 좀 저 PBR 관련주를 다시 소환될까 하는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시장 안에서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앞으로도 저 PBR 관련주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 이데일리 온 지금 오네요. 총선 특집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상담 릴레이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잠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종목 상담 네, 이쪽이죠. 네, 참여 방법 나와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도 오늘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받으시려면 02-3772번에 0279번으로 우리 청자분들이 전화 주시면 전화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온 네,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반갑습니다. 오늘 네, 고민이신가요? 썬트럭스를 네. 30% 3만 5천 원에 샀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두가 안 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매수하실 때부터 비중을 30% 담으신 거요. 담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물타고 하다 보니 비중이 30%가 네.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타기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 매매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솔트록스가 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 상승세가 나온 종목인지 알고 계시죠? 네, 대충요. 네, AI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네네.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네네.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요,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보고서 거기서 네네. 내가 이제 공략을 할 때 타점을 잡고 그리고 매수 시기나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저가 6천 원 구간대 대비해서 이미 4만 9천 원대까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AI 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이 국내 이제 AI 관련 기업으로는 1호 상장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자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3월 달 회계감사 시즌에서 감사 보고서를 좀 비적정을 받거나 한정 이런 이제 판정을 받게 되면은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 보시다시피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이제 2024년도 들어서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흑자로 영업이익은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의 장기적인 사실 전망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이 단순히 사실 이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때는 고가권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4만 원대 내지는 4만 원대에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구간이 또 어떤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어떤 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선을 작도를 했는데 뭐가 보이죠? 쌍고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쌍고점을 맞는 그것도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구간에서 이제 쌍봉을 맞았냐면 최고가 구간이잖아요. 최고가 구간에서 쌍봉을 맞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이 한 차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잘못 이제 물리시게 되면은 꽤 이제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그 물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물타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만의 이제 물타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 혹시 그 매매하실 때 그 계좌를 몇 개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계좌요? 네네. 증권사 계좌요. 하나뿐입니다. 아, 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이제 하나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새 네.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은 이제 좋은 점이 종목들을 네. 그 중장기 종목, 단기 종목, 수익난 이제 금액 이렇게 이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도 종목별로 이제 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만약에 다른 계좌가 있다 하시면 지금 이 종목 물려 계시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일부 덜어서 그럼 다른 계좌 있죠. 그쪽으로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내지는 그 다른 계좌에서 물타기를 아예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계좌랑 평균 단가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타점을 잡을 때 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두 번째 타점을 잡을 때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물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종목이 떨어진다 하면 빼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반등 구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시청자분은 비대면 네,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을 담는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처럼 매수가를 이게 줄이기 위해서 평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리스크를 감내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은 영원히 지금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한 이제 지지 구간이 23,000원대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23,000원 구간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다 이제 줄이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 확보를 일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2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정말 손절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손절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은 23,000원 구간대에서 덜어내시고 2만 원 구간대에서 이제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물량의 또 반 정도를 덜어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어차피 하반기까지는 증시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종목들 중에서 세력들 매직 구간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제 방송 우리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시청하시다 보면 제가 또 관심 종목들 반도체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 종목군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서 수익이 나면 이 종목을 최대한 끊어내면서 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화 종목 상담 받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비중과 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가장 또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습관 제가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도 전화 상담인가요? 네, 연결 주시면 네,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JLK 이제 26,000원에 20%인데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우리 PD님 종목명 좀 화면에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JLK. 네, JLK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20%세요. 네. 와, 비중 또 이분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신 거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제가 그 종목 상담 드린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좌 여러 개 파셔서 계좌별로 운용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추가 매수도 다른 계좌에서 진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LK 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세가 엄청 강하게 나왔다가 이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완전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무너지고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네. 보니까 종목 상담 주신 분들 지금 두 분밖에 안 받아들였지만 공통점이 AI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시장에서 여전히 핫한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요도 같이 함께 늘고 있는 거라서 AI 그 테마 섹터만 봤을 때는 지금 유망하지 못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주가상으로 그런 관련 기대감이 작년에 이미 좀 강하게 반영이 된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니까 네. 작년 이제 8월 달에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왔었던 뉴스 기사가 AI 관련해서 암 영역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의료 쪽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JLK가 네. 그렇게 이제 엮여서 올라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특허 이제 등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분도 잠깐 차트 화면 볼까요? 네. 자, 제가 또 작도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보이나요? 자, 지금 빨간 라인, 제가 선 지금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뭐가 보이죠? 이거 안 보이면은, 예, 매매하실 때 앞으로 비중 5%만 들어가시는 걸로 약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 보이나요? 패턴이?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11시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차트마스터 시즌2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네. 시즌1 강의 때 제가 이 관련된 주식 패턴 분석하는 강의들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네, 주식와이프로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기존 강의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30강 정도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잡아드린 이제 구간이 아까 앞에서 종목 상담 주신 분은 쌍봉. 근데 지금 종목 상담 주신 우리 어머님은 JLK 지금 쓰리봉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네, 패턴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네, 원, 투, 쓰리 이렇게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됐고 이 쓰리봉, 강력한 쓰리봉을 돌파하려면 추가적인 이슈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와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 추세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요. 주가가 시세 초입 구간이 어디였냐면 5월달 구간이었거든요. 5월달 구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쭉 들어온 모습 보이시죠? 대량거래 탕탕탕. 네, 지금 세 번 연달아 들어왔는데 이 구간은 이제 시세 초입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이 한 5-6천 원대 기점으로 해서 거의 4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세 초입구면은 이 시세의 거품이 한번 빵 나왔다가 그 거품이 다시 원래 주가로 회귀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원래 그 시세 초입 구간인 6,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비중 확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차피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 봐야 뭐 등락률로 쳤을 때 그렇게 막 크게 확확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차라리 사셔가지고 그 종목으로 상쇄를 시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종목으로 뭐 10% 수익 나면 이 종목을 이제 어느 정도 그 10% 수익 난 만큼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은 종목을 정리해라, 손절해라라는 얘기는 거의 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원래의 그런 이제 주가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서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좀 잘 하시면서 종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다음 전략상 우리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 관점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목 상담 받으려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종목을 정리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당연히 속을 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또 수익이 난다면 그런 이제 손실분을 또 상쇄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매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비중을 20%, 30%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을 3%에서 5% 정도 짧게 진행을 해보시면서 매매에 대한 감을 익히신 후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매매를 해보시라고 같이 함께 꿀팁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도 같이 받으실까 하는데요. 네, 다음 종목 상담 전화 상담이죠. 네, 전화 상담이면은 인사 한번 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예.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함께 말씀 주세요. 예, 큐렉소 21,000원에 20%입니다. 네, 큐렉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000원. 오늘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신데,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종목들이 진짜 다 비슷하게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은,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점을 한번 찍어줬었던 그런 섹터군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종목 상담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종목 상담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네, 종목 상담 네, 특별 방송인 만큼 참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네,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 아시죠? 그 로봇의 어깨 수술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앞서서 JLK 종목 상담 이제 요청 주신 분처럼 AI 관련해서 의료 쪽이죠. 의료 쪽 특히나 인공 관절 이제 인공 로봇 AI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강하게 올라갔었다는 거는 뭐냐?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나도 편승을 해서 좀 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매매를 하면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이미 좋다라고 얘기한 종목, 고점권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제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이긴 하지만 메모리 지금 사이클이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뭐 10만 전자 갈 거다, 11만 전자 갈 거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한 11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이미 늦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 전에는 이슈가 나와도 주가는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매매를 하셔야지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우리 시청자분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매매를 하실 때 간헐적으로 이슈가 나오더라도 고가권 종목보다는 저가권에서 업황 사이클이 돌거나 내지는 다음 테마가 돌아도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군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이제 차트도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또 어머님들이 매매를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기술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2만 천 원대 구간이면은 역시 꽤나 이제 고가권에서 매매를 하신 모습이거든요. 자, 이 흐름도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자, 우리가 추세선을 작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 이제 HTS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대기처럼 이렇게 네모 박스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수직선, 수평선도 작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작도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MT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 시스템 트레이닝으로 하지 마시고 HTS 컴퓨터로 화면 틀어놓고 작도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도를 해 보니까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자, 상승 추세로 가는데 이 상승 추세 있죠. 이 빨간색 라인. 이 라인을 이탈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 눌림목 지지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눌림목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죠. 물론 저가권에서 매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추세 구간에서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구간대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전에 자리가 잡힌 구간이 13,000원 구간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13,000원의 전 저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13,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최근에 또 시장이 빠지니까 어김없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나오고 지지가 잡히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만큼 다시금 이제 되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물타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 하락세가 염두가 좀 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시세가 다시 언제쯤 네, 나올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이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종목도 정말 안타깝지만 종목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비중 확대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을 막 손절해라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종목 상담 119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살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살려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시세가 이렇게 반영이 된 종목들은 다시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오히려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말 소가리를 더 할 가능성도 높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최대한 정리를 좀 해나가시는 쪽이 더 우리 시청자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한꺼번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종목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보니까 내용들이 거진다.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중요한 게 종목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 해서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또 괜찮은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 순환매 나오는 걸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섹터나 지금 자율주행 섹터 이런 섹터들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자율주행 섹터는 8월 달에 로보택시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거래량이 붙을 가능성 높고요. 화장품 쪽은 또 수출액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ODM, OEM 기업들이 매출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괜찮다, 가져가셔라. 또 반도체 쪽 종목들 중에서도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도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서서 종목 상담 요청 주신 우리 또 새 시청자분들은 작년에 핫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핫했지만 올해는 핫하지 못할 가능성 높거든요. 그럼 올해는 올해에 맞는 상황에 맞는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이전 손실률을 상쇄를 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종목 상담 제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종목 상담 하시는 방법 02-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내지는 저는 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네, 전화 상담인가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아이고, SFA 반도체입니다. 네, 드디어 반도체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SFA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피디님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종목 올 초에 8,150원 구간대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들은 올해까지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올해 이제 특히나 4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반도체 실적도 다시 이제 최대치 매출로 그러니까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최대치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지금 사이클도 올해는 완전히 이제 긍정적 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SFA 반도체가 기존에 지금 올라갔었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처럼 시세를 빵 강하게 냈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A 반도체 시세 조금 더 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 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반도체 이제 장치 제조 판매업 같이 하고 있고 또 특히나 후공정 쪽 이제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반도체를 만들면은 또 필수적인 공정 중 하나가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후공정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2023년도 작년에는 반도체 감산할 정도로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영업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도 굉장히 지금 우호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마만큼의 또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은 어차피 숨고르기 구간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더 간다고 하니까 더 담아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완전히 베스트 굿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쏘쏘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또 비중 관리도 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업황은 결국 시장을 이기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들은 그런 시장 상황을 이길 정도로 업황이 강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흔들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비중 관리를 좀 하고 싶다, 비중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5,700원 구간대에 이탈하면은 그냥 3분의 1 정도만, 네, 그 정도만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오면 어디까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구간은 7,000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익절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마 기대하시는 부분이 사이클이 크게 돌았을 때 이 종목이 최대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어느 정도냐이실 것 같은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강한 매물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때 매물대죠. 이때 매물대를 언제 소화했냐면 올 1월 달에 한번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꼬리를 단 양봉 캔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도 올라올 가능성, 다시 재차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은 8,000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스윙 관점에서 들고 가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에서 짧게 매도하지 마시고 8,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다 같이 이제 올라간다, 관련 이슈가 또 새롭게 나온다 한다면은 거기서 더 들고 간다 했을 때 최대 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 8,000원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그 구간대에서 관련 이슈 나오는지 체크 꼭 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요. 릴레이 종목 상담이고 지금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 주세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네, LG전자. 저는 좀 여기서 흠칫했던 게 삼성전자를 들어가시지 왜 LG전자를 들어가셨을까요? 아, LG전자 오래됐어요, 저. 아, 그렇구나. 사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G전자도 충분히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삼성에서 반도체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LG 쪽에서도 원래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네, LG 쪽에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다시금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LG전자가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전자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조금 이제 별도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면은 가전제품과 반도체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종목인 반면에 LG전자 하면은 사실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전제품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전제품에 다 AI 이제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다 탑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제 이후에 다시금 이제 이 종목이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온디바이스 쪽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전자 어차피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거면 저는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량 섹터이기도 하고 주가가 그래도 지금 우상향 추세로 흐름은 잡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면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는 김에 끝까지 적어도 16만 원 구간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들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LG전자 보유하셔서 수익 전환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정신없이 네, 종목 상담 받으려는데요. 오늘 총선 특별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차트마스터 시즌2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봐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자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공에 나가실 수 있도록 주쌤이 곁에서 돕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